어제 야당 의원들이 경찰을 찾아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청의 입장은 법 적용을 장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청의 그 입장이 잘못됐다는 걸 계속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관련된 판례, 그리고 그동안의 내사 관련 자료, 수사 지침,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경찰청에서 제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명문 규정이 있는데 그 판례를 가지고 특가법 적용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오해하고 법을 잘못 적용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 건데, 오늘은 2015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택시가 정차 중에 폭행이 있어도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이후에 이용구 차관이 그렇게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사 종결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경찰에 일부러 덮여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경찰은 어제 간담회를 열고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은 다른 판례가 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법이 개정이 됐는데 경찰은 다른 판례도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부터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 게임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는데, 과거 노회찬 선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법이 딱만 명한테만 평등하다. 그만명 안에 이용구 차관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지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 정부의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인사, 물론 일반 국민들보다는 정치권에서나 그리고 정부에 몸을 담았던 권력기관의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던 이용구 변호사의 위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할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한 10수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속에서 과거 있던 것들을 끄내끄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어제 급히 어디 갈 일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운전기사분이 종일 마스크를 쓰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읍소하고 하소연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승객 태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용구 차관 뒤에 태우고 나서 운전하고 난 다음에 승객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왔던 이 폭행 사태를 겪었던 저 택시 운전 기사분의 마음과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그랬던 인사를 아무렇지 않은 듯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진실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실 게임은 첫 번째로 경찰은 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에 대한 이 관련된 내막들을 전부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진실 게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는 과연 이용구 차관에 관련된 이 일련의 일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상황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앞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블랙박스에 영상도 없고 음성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용구 차관은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제출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 분명히 합의의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합의의 내용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 블랙박스 영상은 지워진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숱한 논란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용구 차관이 답변을 해야 될 시점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요. 특가법상 처리가 된다면은 법무부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굉장히 또 초유의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굳이 특가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단순 폭행 내용만 보더라도,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때린 사람을 바로 얼마 직전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이용구 차관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당의 논평 들어보시죠. 경찰은 당시 직무집행과 내사 종결의 적절성 등을 따져서 지금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침묵 속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 차관이 되기 전의 위법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난 만큼 수신의 자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 모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정말로 청와대가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몰랐냐, 몰랐다면
민정의 인사 기능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공세를 가하고 있고, 만약에 법무부 차관이 특가법으로 또 처벌받는다면 이게 적절하냐, 누가 누구를 징계했느냐,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있는 그대로 법대로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 그 저 사건이 일어나던 11월 6일 그리고 경찰이 처리하던 11월 12일 그 상황들에서 이 이용구 현 차관이 어떤 신분이었느냐, 뭐 변호사라고 하는 자연인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제 제기하는 것이 이제 현 정부의 법무실장을 지낸 것을 알고 경찰이 봐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어떤 사람 조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밝히면 될 것이고, 그거 사실로 밝혀지면 다 처벌받을 거 처벌받으면 되죠. 이용구 차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법무장관을 전제로 차관형국 아니냐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관 날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라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사과는 했는데 어제 저희 당의 최고위원회 그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과와 감사는 해당 당사자 그리고 국민이 보시기에 정말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진정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낙연 대표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용구 차관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현재는 그 당시는 자연인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법무 차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더라도 저 세 줄짜리 사과가 아니라, 그리고 시시비비는 가려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 사과하면 되거든요. 예. 왜 그런 말을 붙입니까?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현재 법무 차관으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예를 들어 공직에 더 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건 또 자연인 신분에서 밝혀나갈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관이 정확하게 국민을 보는 이 눈높이를 공직자답게 하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총장에게도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의 차관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이거 걸릴 수 없죠. 내사 종결된 거고 본인이 체크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당이시니까 당연히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이해하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좀 무리다, 야당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어떤 결과가 나와서 공직자로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그 순간까지라도 이용구 차관은 현직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제 법무부 장관은 날라갔다. 박수현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